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새벽 2시경 북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푸틴 대통령은 18일 저녁 늦게 도착해 19일 오후까지 북한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푸틴의 지각으로 인해 1박 2일 일정이 당일치기로 축소됐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4년 만에 방북한 푸틴을 순안공항에서 직접 영접했습니다. 레드카펫을 깔고 비행기 밑에서 홀로 기다린 김정은 위원장은 통역만 대동한 채 푸틴이 비행기 밖으로 나올 때까지 혼자 뒷짐을 지고 기다렸습니다. 이어 푸틴이 내려오자 환하게 웃으며 끌어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하지만 새벽 시간이라 그런지 가장 최근 방문한 외빈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대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2019년 시 주석 방문 때는 공항에 도착하면 군중의 환호 속에 예포를 발사하고 양국 국가를 연주하는 등 대대적인 환영식이 있었는데요. 도심에도 환영인파 도열 같은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시 주석을 맞았었지만 이번에는 리 여사나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등 쪽 주요 인사들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축하 인사도 화동이 맞았던 것과 대비해 이번에는 보라색 한복을 입은 북한 여성이 꽃다발을 건네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9월 북러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러 밀착을 대내외에 드러내기 위한 만남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도착 시간이 워낙 늦었던 탓에 예상됐던 성대한 공항 영접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24년 만에 이뤄진 이번 방북 일정에서도 지각대장 면모를 어김없이 보여준 푸틴. 지각을 의식한 듯 빠른 걸음으로 전용기 계단을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북한 노동신문은 푸틴이 지각했다는 사실은 지면에 싣지 않았고 러시아 국기를 활용한 화려한 일면 편집으로 각별히 공을 들여 방북 사실을 보도했습니다.